밥은 밥 좀 먹으면 안 돼? 응? 거기 있어? 안녕 토리, 아빠 간다. 아싸, 난 해방이다. 안녕 아빠 간다. 요즘 따라 토리가 놀아달라고 자주 때를 쓰기 시작했다. 밤낮으로 요새는 놀아달라 그래? 뭐 언제까지 놀아달라고? 어? 저기요 아저씨, 혼자 좀 놀고 있어. 아빠 좀 작업 좀 하고 쉬고 그러게. 놀아줘. 아무리 놀아줘도 끝이 없는 토리는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포기할 줄을 모른다. 아빠 일 좀 제발 일 좀 하자. 오늘도 역시 밥 먹을 때까지 하루 왼종일 놀아달라고 때를 썼다. 토리야, 한토리 아빠 밥 먹잖아. 놀아줘. 아빠 밥은 밥 좀 먹으면 안 돼? 놀아줘. 강아지보다도 더 매달려서 놀아달라고 하는 고양이라니. 대체 어디서 이렇게 넘치는 기운이 나오는지 모르겠다. 혹시 게임이라도 가르쳐보면 어떨까 싶어서 관심을 끌어봤지만 토리는 게임 취향은 아닌 것 같았다. 그러다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줬는데 드디어 토리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. 역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확실한 것 같다. 어디 갔어? 거기 있어? 그렇게 토리도 나도 유튜브의 맛을 알아버렸는데 육아 인생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다. 나도 이제 일이 바쁠 때나 놀아주기 너무 피곤할 때 종종 써먹어야겠다. 와, 드디어 아빠가 살았다. 아빠 해방이다 드디어. 한토리 진작 이거 틀어줄걸. 아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.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갈게. 참 좋은 세상이야. 이거 보면서 놀고 있어. 안녕 토리, 아빠 간다. 안녕. 아싸, 난 해방이다. 안녕 아빠 간다.